오늘은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암. 네, 진리를 온전히 암. 아주 간단해요. 제목은 근데 아주 이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한 15분 동안 서두를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전체 제목을 얘기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하고 생활과 봉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는 것도 또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생활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요한일서 1장 6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주를 보니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의 각주가 두 페이지 전체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형제님이 주로 이 처음에 서두에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아주 긴 각주 내용을 계속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네, 6절, 요한일서 1장 6절의 각주 5번을 보면 그 진리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헬라어로 진리는 공허와 대립되는 실제, 진실, 정확, 참됨, 성실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알레세아, 헬라어로 알레세아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소유해야 할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진리에 대한 여덟 가지 정의가 있다. 이 각주에 여덟 가지 중에서 처음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처음 다섯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제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아들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영이 진리라고 다 이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아들 영은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1장 6절 각주 5에 여덟 가지 요점 중에서 처음 다섯 가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제. 이건 제가 이제 각주를 보고 요약한 겁니다. 실제 즉 진리를 가리킨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은 그 영 즉 신성한 삼일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 하나의 신성한 실제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이다. 신성한 말씀은 믿음의 내용으로 신약 전체에 계시된 복음의 실제이다. 실질이다. 이 실질 즉 실제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실제이다. 우리가 신성한 실제를 누릴 때 탁월한 미덕인 참됨, 성실함, 정직함 등이 나온다. 누릴 때요. 그럴 때 실제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낸다. 결국 우리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진리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100번 이상 사용되었다. 매번 쓰일 때마다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정해진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를 드는 겁니다. 24절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신성한 실제를 가리킨다. 그 내용이요. 신성한 실제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실제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이 생명주는 영을 마실 때 실제가 되신다. 이 신성한 실제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한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진리는
신성한 빛의 방면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실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볼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번 메시지 3분을 통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면 진리가 무엇이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리를 앞에 놔두고 진리가 무엇이오? 이러고 물은 거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불행하게도 비극적으로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수 있도록 진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고 함께 이 진리 안에서 실제라는 게 알레세이아인데 헬라어로 어떤 때는 실제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진리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회복역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기는 진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쨌든이 진리다, 실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들어와 있는 것 다음에 뭐예요? 이 실제를 누리는 거, 체험하는 것이 이제 오늘 숙제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3번의 요절 말씀은 어디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2장 4절인데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주님의 회복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인데요. 3주 1일자에 나와요. 그 말씀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앞부분이 있어요. 5절에 1장 5절에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혀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분께 듣는데 그리스도에게 듣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6절 오늘 요절이죠. 또 요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왔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진리가 누구라?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거든요. 라이프스타디에 설명했어요.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냐,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냐,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어떤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사람의 그런 약점이나 그런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고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하고 교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은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근원이 빛이에요. 빛으로부터 뭐예요?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은 시작이고 진리는 끝이고, 그 빛은 근원이고 진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 빛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근거해서 말씀한 겁니다. A번을 보면요. 진리의 빛은 비춤, 곧 신성한 빛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얘기할 때 제임스 형님이 뭐냐면 천주교를 예를 들었어요. 천주교가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완전히 그 성경을 닫아버렸고 못 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닫혀있기 때문에. 닫혀있고 갇혀있었어요. 근데 이제 16세기 와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됐죠. 누구나 진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린 성경이 된 거예요. 열린 성경.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100년 후에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이제 또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이 들어간 나라마다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 민족이나 앵글로색슨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바바리안. 야만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성경이 들어가고 나서 개화돼서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해질 날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는 1938년 일제 때 강점대 때 성경 전서가 번역됐습니다. 38년에.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개화되게 되고 이제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빛이고 길라잡이입니다. 로마자 1번에 2번에 1번 보면 진리는 빛의 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번은 빛이 없는 지식은 교리이지만 빛이 가득한 지식은 진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자랑을 자기는 성경을 뭐 100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해마다 66권을 다 이렇게 필기한다. 필기하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는 한 자도 안 들리고 다 얘기할 수 있어,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지식이에요, 그거는. 컴퓨터는요,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성경을 알때그 말씀에 빛이 가해지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것이 빛이 없으면 뭐야? 교리가 되고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 3번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소개하면요. 로마자 1번은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건데 진리의 이상 방면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자 2번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건데 이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은 요한일서 1장 6절이고요. 로마자 2번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들은 이제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주관적인 진리인데 로마자 1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실제화 되실 때 그것이 뭐예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실제화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진리는 계시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진리가? 계시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진리는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진리가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실제화 할수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는 지식은 교리이지만 빛이 가득한 지식은 진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위에 나오는 거죠. 로마자 1번의 비분을 보면요.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상실되고 잃어버린 바 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돼 왔다.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제대로 있었는데, 천주교가 이제 다 변질시키고, 잘못 해석하고, 결국 성경을 막 가둬버리고, 교회 진리가 갇혀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 이후에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비번의 1번을 보면요.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성경에 계시된 항목들의 실제와 생명과 생생함과 생생함과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쳐서 잘안 보였습니다. 생생함과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그냥 진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의 실제를 회복하는 거고 진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고 진리의 생생함을 회복하는 거고 진리의 힘을 회복하는 거고 능력 또 영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뭐야? 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러한 모든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런 면에서 이게 없다면 실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지난 19세기에 걸친 진리의 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완결. 루터로부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주의 회복이 오치만 형, 두분 형제님들 리 형제님과 이제 비트니스 형제님이 진리의 완결에 한 것이죠. 완결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번이나 2번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체험 안으로 이끌려야 됩니다. 앞선 분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루터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오치마니 위트니스리도 루터의 어깨 위에 서 있고 앞선 이분들이 새롭게 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앞서서 회복한 그 진리들 어깨 위에서 더 전진시킨 겁니다. C번 봅니다. C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예? 그래서 우리 안으로 경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존재 안으로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체험되고 조성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미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어렵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낮추면 안 됩니다. 예,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슨 진리요? 살아있는 진리. 죽은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진리.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적용된 진리. 살아있는 진리. 레마의 말씀이죠. 즉각적이고 현재적이고 살아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견고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완전히 조성된 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성된 것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장기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에 보면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이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치마니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성경도 볼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외부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조성된 진리가 오치마니 안에 조성될 진리를 다시 되뇌이면서 그것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조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느 시대에 성경도 볼수 없고 메시지도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교통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런 때 뭐예요? 내 안에 조성된 진리,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리, 조성된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성경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기록된 성경, 구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두 번째 성경 뭐예요? 번역된 성경.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모르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번역된 성경이 필요해요. 1200 방언으로 번역됐어요. 한국어도 번역이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해석된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사람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각주 있는 성경, 해석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력 성경, 해석된 성경,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지불하고 물질을 지불하고 사역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지불해야 됩니다. 7번 부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절대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수학에서 나오 절대치라고 그래서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바꿔요. 천주교가 그랬고 개신교가 그랬고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걸 바꿔버려요. 진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봉의 진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되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회복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만일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주관적인 진리들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환 진리들도 없을 것이다.
여기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요. D번에 나오는데, 이제 일단 나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자 2번에, 1번을 보면, 교회 타락이 왜 타락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천주교가 그랬고, 또 개신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의 회복은 진리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은 뭐냐?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진리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때 저도 보면은 이제 1년 1두 쭉 하다 보면 제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1년 1두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은 회복 안에서 보존되는, 회복 안에 남아있도록 하는 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진리를 해석하거나, 자기 아전인수로 이걸 하거나,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럼 자기가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진리에. 그래서,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고 떠나버려요. 아니, 교파가 편하다고 그랬어요. 교파가 편하다? 개신교보다 편한 것이 뭐예요? 천주교요. 천주교 정교는 편합니다. 천주교보다 더 편한데, 내가 불교예요. 1년에 한번 사와 초파를 날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 너무나 편해요. 개신교 너무나 편해요. 제목 안에 들으면 아주 뭐예요? 너무 못 살게 우는 거예요. 뭐 아침 부흥하라, 무슨 뭐 1년 1동을 하라, 뭐 라이프사 드리려거라, 뭐 해라. 아이고, 어느 천일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매일 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회복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 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머물러야 하고, 추구해야 된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정말 이 교회 생활이 바빠요. 세상에 일하 바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바빠요. 이거 하려면은 사실은 이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진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의 실제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예,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소개했는데요. 4장 3절. 그러나 그런 음식물은 믿는 이들과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며 먹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장 3절. 그러나 그런 여기 음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혼을 금하지 말고 음식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은 가리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결혼을 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천주교 뭐야? 신부제도 또 수녀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도 그 비구니 있잖아요. 예. 그래 이런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혼은 음식은 우리를 이제 살게 하기 위한 생활을 위한 것이고 결혼은 뭐야? 보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금하지 말고 또 음식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 유대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 지키는 거, 유대교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론 안식교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부제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해 온전히 알고요. 7번에 로마자 2번에 이제 10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시간에 머물러야 한다. 1번 모든 믿는 이들 각자에게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역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량. 2번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이 안전장치이다. 우리를 진리를 정확하게 온전히 알때 교회 안에 회복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D번에 모든 이들은 주관적인 진리를 알고 체험하며 주관적인 진리들의 절대적이 한다. 예, 주관적인 진리들의 절대적이 한다. 객관적인 교리들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진리들은 문자가 아닌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다. 진리는 교리 안에서 전달되지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는 오직 그 영에 의해서만 실제화될 수 있다. 자, 지식은 그냥 객관적으로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그 영에 의해서 말씀은 그 영에 의해서 실제화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중요하네요. 그 영과 생명. 따라서 교회는 바로 그 영과 생명에 의해서 산출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영과 생명에 산출된다. 교회는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생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머물고 보존되고 남아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과 생명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를 실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는 주관적인 진리들, 곧 삼일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주의 회복이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진리를 회복하기를 갈망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로마자 이제 2번에, D번에 4번은 요한복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특히. 여기 이제 5번에 보면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따라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고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히 산출된다. 아멘.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이 진리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가장 높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 예,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계시의 고봉 곧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거듭남과 거룩해 됨과 새롭게 됨과 변화됨과 같은 형상을 이룬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고봉, 즉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F분입니다. F분은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계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 있다. 진리들이 척도의 표준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표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경 진리가 하나의 표준, 성경 하나의 진리인데 이런 진리들의 척도와 표준이 우리의 주의 회복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주의 회복 오늘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할 때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말하고 믿고 성경이 없는 것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아멘. 예. 성경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회복의 진리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합니다. 1년 1독이죠. 또 2년 1독을 하든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각주를 봐야 되고 그 각주를 볼 때 각주는 뭡니까? 라이프 스타디 중에 중요한 것을 요약하는 게 각주거든요. 또 라이프 스타디와 함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1년 1독의 범위 안에서 라이프 스타디를 따라서 읽으라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디는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서적, 라이프 스타디를 비롯해서 모든 영적인 서적은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에 인도하고 교회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읽고 어떤 때는 안 읽고 그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면에서 이제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 어렸을 때는 예, 나중에는 밥을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위트니스 형제님은 잘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대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그런 저도 우리 부부도 그런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진도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 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런 3번은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정확히 진리를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성되고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 안에서 조성되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개인을 통해서 단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